어떻게 되는지. 네. 안녕하세요. 저녁 하늘입니다. 전부터 꼭 피드백 요청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보내네요. 일단 제 티어는 골드입니다. 리장 타오고 패배한 영상이래요. 예, 욕 없이 클린한 영상이라 인상주 풀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. 욕이 있어야 되는데, 욕 없으면 인상주 풀어지는데요. 예. 골드 구간에서는 좀만 게임 안 풀린다 싶으면 바로 비주류 픽한 사람이 욕 먹고 정치당한 게 일상인지라, 뭐 어디든 똑같죠. 예. 욕 없는 판 구하는 게 힘드네요. 요 며칠 사이 슬럼프인지 선불하면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. 한 300점 떨어져서 지금은 2100점이래요. 예, 선불아 전적이요? 난안 보는데. 전적은 뭘 봐야 할지 잘 몰라서. 대충 목숨당 저치 한3 전후 되면 됐지. 예. 2.86이면 나쁘지 않죠. 승률 52%. 조금 뭐, 네. 무난한 정도네. 예. 2400까지 올렸을 때는 승률 60% 이상의 목표가 3.1이었지만 지금 뭐 별로 안 중요했는데. 어떻게든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돼. 내가 해주는 것보다 자기가 더잘 알아야 돼요. 여러분들도 들으세요, 진짜. 뭐 어디 피드백 하는 것도 좋아. 그것도 좋죠. 안 하는 것보다는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플레이를 알아야 돼. 저도 이제 막, 방금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, 이건 안 되겠구나,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, 대충은. 그런 습관이 돼 있으면 조금은 고쳐질걸. 실력 올라요.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 되는 플레이에 가차없이 지적해주세요. 손브라 정말 정말 잘하고 싶어요. 잘 부탁드려요, 삐라님. 예, 아, 저, 그래, 한복 입은 손브라 이거 받은 거예요, 제가. 이분한테. 이게 이겁니다. 예, 전잘 그랬죠. 일단 영상을 봅시다. 리장 다 오고, 점수대가. 시작됐네요. 제가 다 컷. 우슈 잘하는데? 디바, 우슈, 디바 메카 컷. 골드. 나이스. 뒤에 겐지. 아이고. 내 필. 우슈. 트랙. 오. 브리핑 좋아. 겐지 사요. 네. 그 겐지 사는데, 한 대만 때려도. 뭐요? 겐지 예쁜데? 오, 너무 잘하는데? 예. 네. 아, 여자분이시네. 지금 뭐야, 잔다. 이 판을 졌다고요? 지금까지 일단 분위기 좋네. 뭔가 시야도 좁진 않아. EMP 87. EMP 87, 브리핑하고. 오, 트레이서 역행도 빼고. 이제 약간 좀 게임 크게 봐야죠. 아, 근데 우리 팀 죽었네. 너 쓰지 봐봐요. 오케이. 오른쪽에 이럴 때 이제 좀 게임을 크게 봐야 돼요. 방금은 트레이서 하나를 보고 난 칭찬했지만 트레이서 역행 뺐다 했는데 이거는 진짜 작은 부분이에요. 지금 EMP가 거의 찼거든. 이게 지금 좀 장점 발휘해야 돼. 그러니까 손브라 궁은 빨리 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빨리 찬 만큼 빨리 써야 돼. 한 턴을 이번에. 근데 이 쓰기 전에 지금 죽었잖아. 게임을 더 크게 봐야 돼. EMP 각을 봐야 돼요. EMP 각을. 트레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. 네. 다 있다. 뭘. 그 사이에 지금 티원도 죽었거든. 네, 나 털어요. 잠깐만. 흑백. 어쩌면 나밖에 없는데? 이거 흰막 쪽에 너무 들어갔구나. 죄송해요. 제가 실수했네. 오. 어쩌면 나갔어. 제가 실수했네요. 모여서 가요. 모여서 가요. 모여서. 딜은 킬 검. EMP 걸고 한 번에 갈게. 상대 틀었다. 이거 우리. 저 살리고 갈 수. 아니야. 오, 할만하지. 할만하지. 살리고 가야지. 같이 이거 같이 올려. 포그에킹 있어요. 나 따라와. 오, 팀 뭐 잘했네. 살아 넘어. 살아 넘어. 안돼 나 도망. 그 방금은. 아이고 나한테 말지. 크래킹 송하나. 오야, 야 근데 뭔데 다 죽었냐 팀.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은 팀원들이 좀 못하는 거 듣긴 한 거. 너무 잘 죽네. 이거 질환탁 아니었네. 사실 이거 EMP 좀 아끼는 거 맞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 진입할 때 방금 벽 위에다가 던졌잖아요. 저러면은 적팀 위치를 먼저 보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해. 저거는 지금 팀에 루슈가 있나요? 만약에 팀에 루슈도 없고 이러면은 팀원들 호응을 해줘야 손브라한테 어그라가 덜 끌리는데 저렇게 던지면은 던지고 이제 EMP를 쓰고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손브라 살기 힘들지. 제자리 위치는 사지로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위치라는 게 어째 보면은 생존기거든. 의신 쓰고 들어가도 별로. 예. 아이고. 그거 마실 준비 됐어. 그리고 지금 EMP 있잖아. 이제 근데 지금쯤이면 이 구간 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초월이 있단 말이에요. 이제는 좀 침착하게 잘 해야지. 판단 잘 해야지. 오, 위치라는 게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요. 뭐야? 방금 뭐야? 그걸 뭐? 좀 넉넉지게 좀 위에 던져도 돼. 겐제킹, 겐제킹. 에이미 근데 나쁘지 않아요. 예. 아니.
심하잖아요. 야. 재워놓은 걸 못 땡기면 어떡해. 아이고 남타. 캔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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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찍. 이거 한번 갈게요. 이제 초월 없으니까 좀. 어. 오. 아. 루시부터 아, 초월. 루시 밑에 있어요. 루시부터. 루시도 있었네. 이건 어떻게 잘 봤네. 나이스 좋아요. 이거는 우연이잖아. 근데 이거 호그 이렇게 호그 회복 못해요. 왼쪽에 어? 호그. 이것도 호그 해킹 다시 밀고 이거 밀고 생각합시다. 네, 밀고 좀 더 먹어야 돼요. 커트 90% 할거 제한테 초월했을 것 같은데? 제한테 해킹 아까 썼잖아. 네. 제한테 거 좀만 괜찮아요. 잘하네. 아니 잘하네. EMP 있어요. 근데 아까 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안 보이는데 벽 뒤로 던져서 그냥 에란 모르겠다 EMP 썼잖아요. 지금은 루시우랑 제냐타가 있단 말이야. 두 개 초월이랑 비트 있으면 두 개 다 있으면 일단 좀 힘들어. 근데 이 구간 때는 둘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궁각을 볼 수 있어. 근데 저렇게 던지면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못할까? 못하나? 잘 몰라네요. 이 구간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. 네. 하지만 그러니까 주연과 공 두 개 있으면 EMP 갖고 오기 힘들어요 원래라면. 근데 이 구간은 모르겠지만 여튼 저렇게 던지는 것보단 은신에서 들어가서 예 그렇게 루시우 위치 확인하고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. 루시우 여기 있고 제냐타 저기 있고 어디 EMP 써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써야지 좀 더 안전하지. 방금 하마터면 봐봐 지금 운이 좋아서 루시우한테 들어가서 한 탈 이겼지. 루시우가 만약에 숨었어 봐.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비트 쓰면은 자기들은 이제 카운터 당하잖아요. 그래서 보면은 선불안은 에임도 중요하지만은 저렇게 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. 그리고 브리핑이 돼야겠죠. 성향 보고 됐어요. 모두 어 힐팩 해킹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좀 안 하시네요. 그래도 대형 힐팩 저기 자기가 먹고 나도 트랙 킥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우리가 한번 밀었을 때 적팀 대형 힐팩을 해놓는 거 좋아요.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팀 못 먹게 하는 것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. 디바이킹 디바이킹 오 공이 되나? 어, 저 누운 거 제냐타부터 잡지. 오. 이엔트 나이스. 오, 자화자찬 지리고. 예. 로그. 사실 방금은 몰라 한타 상황이 조금 유리했던 것 같긴 한데. 호그 파티. 호그 내가 컸네. 아 호그. 저 송아 아니 뭐냐 송불한지 비에 비바 송아나 있어요. 그리고 승률을 좀 더 높이고 싶으면은 같은 팀 궁도 좀 한번 체크하면서 어떤 거 쓰자 그런 말 좀 해봐보죠. 싸운다. 아 짤로 날려네. 어우 야 에임 나쁘지 않아요. 어, 이게 무슨 볼드 에임이야? 아 나 위치가 너무 좋다. 잘 쏘는데? 아! 한 턴이 아, 옆도 없거든 막 턴이야 이거.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네. 팀원들이 좀 못하는 것도 있나? 팀원들이 너무 잘 무너진다. 그치 말고 쏘셔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. 잠깐만. 아 메르시님이에요? 네. 그것도 좀만 비벼봐요. 금방 갈게. 아 예. 내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. 아, 조금만 더 조금만. 놀랐어. 못 비울 것 같은데? 이거 메르시님 살리고 간 거야. 아!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. 아, 이거는 뭐 되게 아프지. 아 발키리를 쓰셨구나 아까. 아 발키리 쓰자마자 파란테 죽어가지고 진짜 아깝다. 아 상대 파라도 없는데? 이거 거점 안 되겠다. 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. 제 영상 와, 뭐 똑같은 리장타월 보든 뭐 쟁타를 보든 뭐 무슨 맵을 보든 이제 막 적팀에 뭐 어떤 궁 빠졌고 하니까 우리 팀에 이번에는 어떤 거 하고 적팀에 이번에 뭐 아까처럼 용검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조심해야 하고 용검이 있다 자기가 알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봐야지. 그리고 한타가 일어나기 전에는 손브라가 판을 짜놔야 돼요. 뭐 누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방금 보면은 계속 지금 한타 일어날 때 팀원들이 못한 것도 있지만은 계속 없어. 뭐 힐팩을 해킹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트레이스한테 어그로 끌려서 예, 좀 더 게임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인정? 진 건 좀 아까운데? 아깝다 진짜. 괜찮아요. 멘탈 잡아요. 점수 0-1. 피드백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이제 1라 끝났어. 이번 라운드도 한번 보죠. 손브라는 앞만 봐도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게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손브라가 좀 힘들 수 있어. 잘 하려면 그래서 저는 모든 캐릭터를 다 해보고 나서 손브라를 하는 걸 추천해요. 손브라가 또 적팀이랑 우리 팀이 어떤 캐릭터인지 다 이게 이해가 있어야 돼요.
어떤 애가 있으면 내가 힘들고 뭐 우리 팀에 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점을 센스가 났어? 있어요. 오른쪽에 준피 나왔어요. 준피? 오케이. 네, 준피 나왔어요. 준피 선택해. 아니요. 준피 해킹. 오, 준피 해킹 좋아. 준피 마법 됐어요. 와, 하나님 딜 좀. 잘 쌓아. 오, 준피 준피 개피 준피 개피. 좋아요. 딜 좀 주시고. 동숙이야. 어디 어디. 오버 해킹 오버 해킹. 지금 뭐 그래도. 내가 팔겁니다. 둠피 체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킹해주고 뭐 잘하고 있거든. 근데 나머지 딜러 새끼 뭐하냐? 어떡할까 이거? 지금 적 팀이 딜러들이 기여하는 게 너무 크다. 차이가 난다. 아야. 제 지밀. 이거는 좀 줄 거면은 빨리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저러면 쟤네 통 다 차겠다. 오, 나 좀만 잡아, 잡아. 여기. 아! 아니, 갈 수 있었는데, 맞았어. 그냥 가도 돼. 아, 괜히 무적. 아깝다. 이거 빼요. 항상 백도는 남겨둬야지. 나 찾는 거야. 그 점 눌렀어? 오, 좋아. 아, 그거 핏. 그, 조합하다. 옌핏 쳐? 57%밖에 안 있어요. 겐지 뒤로 왔어. 옌핏 쓰기 전에 한번 우리 팀 궁합 뭐 있는지 한번 보고. 겐지 킹, 겐지 진짜 못 써. 그래, 그래. 저런 식으로. 네. 같이 있어줘요. 같이 싸워야 돼. 해킹하고. 아, 네. 다 죽었어. 어. 특히 이렇게 우리 팀이 무너지는 경우는 내가 뭐를 해야겠다 보다 우리 팀 좀 지켜주 들어오는 애들 그러니까. 처리하는 아. 식으로 한 게 좋아. 아, 아 이거 EMP 쓰면 안 될 것 같아. 네. 이거 이득이 이득. 그 다음 다 갑시다. 패트쇼를 뺐으니까. 이제는 이제 EMP 각 보기 쉽죠. 패트쇼를 다 뺐으니까. 대충 써도 돼. 템피 궁 있어요. 상대 템피 궁 있어. 그냥 팀이 좀 뭐한다. 이건 팀 차이가 좀 난다. 괜찮아 미쳤나 이거. 괜찮아 펌피. 이 새끼가 미쳤나 이거 뭐 역시 제시 승자네요. 이거 EMP 한번 걸게요 제가 먼저. 그 EMP 나이스. 어. 겐지. 겐지 다시 해킹. 겐지 다시 해킹. 어 핏바서는 방금 좀 그렇게 EMP를 잘 쓴 것 같진 않은. 겐지 EMP. 급한가. 나이스 파워. 아, 두피 해킹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. 자리야 컷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아무도 안 죽었어. 아, 에임은 진짜 좋으신데. 호구 해킹. 어떻게 두피 해킹이 안 되지? 호구 컷. 저 뭐야. 아, 사실 근데 적 팀의 궁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우리 팀은 궁이 많잖아요. 여기서 뭐 EMP 쓰고 젠나타만 끊어줘도 근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팀이 해줄 때의 상황이지. 우리 팀이 좀 분간 못하고 똥째긴 애들 많으면은 그거 하나 잘라주는 게 부족할 수도 있어. 그래서 EMP 각을 좀 잘 봐야 될 수 있어. 방금 어찌됐건 뭐 이겼으니까 다행인데. 왼쪽? 질 좀요. 어서오세요. 일로 와요. EMP 찾거든. 자리야 공 있는 거 자기가 봤죠? 화이팅! 아, 애들 공 많은 거 봐야. 하나님 뽕 얼마나. 이번에 전쪽 가까이 있어야 돼요. 멀리 있으면 안 돼요. 다탄 먼저 걸리면 게임 터진다. EMP 있어요? 어 빨리 EMP 이거 한번 걸어야 돼. 나이스. 어. 자리야 해킹. 자리야 다시 해킹. 자리야부터. 자리야 공 있어요 여러분. 그렇지. 어 이제 나이스. 왔죠. 잘 봤죠 이번. 나이스. 거점에 한 명. 거점에 한 명. 정리. 뺏기면 안 돼요. 두 명. 호그. 괜찮죠. 잡을 수 있어. 아이고. 안 돼. 이러면 안 돼. 떨어지면 어떡해. 아 떨어졌구나. 확실히 근데 홍이 빠릿빠릿한 게 아닌 게 좀 느껴진다. 나갈 필요 없어요. 들어오세요 좀만. 네. 스터드 쓰면 안 되네. 저 앞에서 죽어버렸네. 이러면 있는데 지금 막탄이란 말이야. 저거 99% 먹었단 말이야. 이제 자리가 공수 볼 거예요. 자리가 공수 진짜. 아 힘든데 디바 없어. 아 봐 이거 큰일 났어. 아, 뽕 오는 거야. 내가 지금 누가 될 것 같은데. 감사해요. 아, 군살. 내가 자료 공주시면 내가 말려 들어버렸네.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 중요한 거죠. 뭐 못 보셨으면 이걸 끝까지 보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. 돌려보세요. 아, 막혔다.
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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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동굴 아니면 다 없네. 왠지 나무로. 아 죽었다. 아 근데 이건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. 할 수 있어? 이걸 다 샀어요. 아니 솜브라가 뭐 골드 치고는 이건 뭐 할 거 다 한 거 아이가? 조금만 조금만. 네. 사실상 이거는 아 아깝다. 까비 까비. 고생하셨어요. 원래 근데 팀에 이속이 없으면은 좀 힘들어요. EMP 공도 그렇고. 그렇게 되면은 호응할 게 루시오 이속 없으면 또 조합이 윈스턴에 라인에 아나 메르시 겐지 이렇게 있잖아요. 저럴 때는 궁이, 우리 팀에 궁이 없으면은 호응이 그냥 생짜비로 왔는데, 루시오 하나라도 있으면은, 없어도 그냥 EMP하고 이속으로 그냥 포커싱으로 녹일 수 있거든. 궁 최소 쓰고. 근데 저런 조합은 EMP를 쓰면은 호응하려면 궁을 거의 써야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좀, 아까처럼, 막턴에, 쟤네는 궁이 많은데, 우리는 궁이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죠. 예. 네. 뭐, 잘하시네요. 예. 네. 잘하네. 진짜, 이때까지 피드백 좀 받았지만, 잘하신 것 같은데. 구독 눌렀어?